이게 처음에 물이 너무 많다 보면은 콩이 잘 안 갈리거든요. 그죠? 아~ 먹기 불편해서 이렇게 먼저 한번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. 그럼 밥에 있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지. 자, 지금 콩을 바로 믹서기에 갑니다. 이렇게 믹서기가 헛돌 때가 있어요. 네. 그때 이제 우유를 아, 네. 우유를 여기 넣어요. 네, 우유를 20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더 됐습니다. 넣으시고요. 맛있겠다. 아, 이거 맛있겠다. 이거는 진짜 완전한 거북콩 우유네. 거북콩 우유 주시면 안 돼요? 거북콩 우유. 우유. 네. 지금 맛있겠다. 완전한 검은콩 두유지요. 자, 한번 저희가 한번 맛을 보도록 바로 볼게요. 아, 또 파티 맛있겠다. 맛있어요. 맛있겠다. 그리고 일단 고소하고. 맛있겠다. 완전 식품 아닙니까? 우유나 콩이나 건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거를. 근데 우유하고 콩하고만 갈면 너무 맛이 없지 않나요? 아니, 밍밍할 것 같아. 아니, 괜찮은데요? 한번 드셔보세요. 전혀 삐리지 않고요. 담백합니다. 맛있어요, 진짜.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도 되고 설탕을 좀 넣어도 되는데 그럴 때는 예. 꿀이나 그러면 정도 씨 이렇게 검은 콩을 우유랑 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갈은 걸 언제 드시는 거예요? 아침, 저녁으로 이렇게 항상 먹었고요. 이게 식사입니까? 아니면 그냥 네, 식사로? 식사로 드시는 거예요? 식사로. 식사로요? 얼마 정도 드시는 겁니까? 한요 두 잔 정도? 두 잔 400에서 500 정도가 한 끼 한 끼 식사로? 네. 근데 네. 와, 오빠 다 먹었어. 맛있다. 건강해지는 거니까. 아니 이게 아침에는 그렇다 치지만 저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맞아요. 저녁으로. 근데 먹다 보면 위가 작아지니까. 점심은 일반식으로 드시는데 든든하게. 선생님, 네. 검은 콩이 또 얼마나 다이어트 좋은지 우유랑 이 방식을 또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딱 처음에 그 그냥 검은 콩이랑 불린 거를 보면 부피 차이가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. 네. 그만큼 수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 많이 부피가 늘어나면 네. 포만감을 늘려주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좀 줄여줄 수 있고요. 아, 진짜 차이가 나네. 네.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 끼 정도 일반식 네. 아니면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빼시고 싶은 분들은 두 끼 정도 일반식 드시고 네. 그렇죠. 한 끼만 저걸 드시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좀 좋고 무리도 없는 방법이 좀 좋아요. 근데 여기에 아까부터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검은 정체가 있거든요. 이거 아메리카노인데요. 커피요? 한 잔. 네, 커피인데요. 물 2리터에 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희석시켜서 마시는 거예요. 아메리카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시진 않고 물에 희석. 네, 물에 희석시켜서 이렇게 먹고. 아,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하루에 한 잔이겠지만 2리터를 먹는 거예요. 네, 이렇게. 희석을 시켜서. 아, 이걸 몰랐네. 어떻습니까? 전문가로 볼 때. 원래 이거 카페인은요. 병원에서도 카페인을 살 빼는데 어떤 치료약으로 쓰고요. 그리고 또 운동 선수들도 운동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카페인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. 그러면 운동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지구력도 올라가고요.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드시면 그런 카페인을 섭취함으로 생기는 부작용은 줄이고 카페인이 갖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. 예, 붓기 빼주는 데도 카페인이 좀 도움이 돼요. 네, 아쉬워요. 붓기 빠져요.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박진도 씨는 어떤 음식에 있어서 다이어트법을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이어트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뺄 수 있다는 의지? 내가 뭐 하고 싶다는 의지? 이런 거 의지만 있으면 다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고요. 절대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모든 것은 의지에서 시작되고 의지에서 완성이 된다. 그들의 꿈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짧은 시간으로 말이죠. 인터넷 최고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온 시간 스타킹 이름하여 S.O.S. 야, S.O.S. 스타킹. 언니는 크고 나는 아이고 언니는 언니 왜?